씨도 야근에 시달리는 김대리도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0년 유망직업에 맞춘 실용학과에서 정년 없는 평생 직업의 꿈에 도전하세요.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 건양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 1899-3330. 안녕하세요. 인덕대학교 신현준 교수입니다. 지난해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가 더 알찬 내용으로 올해 다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전문대학이 준비한 다양한 직업체험이 펼쳐질 2014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보세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갓세븐의 이제 라이브를 들어볼 건데요. A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It's not working. So stop fronting. I know you want me. Let's start talking. Hey,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 Hey girl. 봐도, 놀라지 않은 척 해봐도 나는 알아 왜 네가 내 주위를 맴도는지 에이 다는데 왜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 꿈은 네 모습이 귀여웠어 so 모른 척 해주고 싶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 모두 알아 이리 와봐 더 이상 날 피하지 말고 에이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 나와 함께 성타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은 타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린 핫한 커플인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 일을 해 두 손을 잡고 걸어 다닐래 시간 아까워 차 어떡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닐래 에이 다는데 왜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 쓰여 있어 It's not working So stop fronting I know you want me Let's start talking It's not working Stop running. I know you want me. Let's start talking. 와! 갓세븐의 A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2부에서도 갓세븐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요즘 차눈다는 게 대세라던데?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열고 자르고 붙이고 끝. 열고 바르고 붙이고 끝. 열고 바르고 붙이고 끝. 쉽고 빠른 바르네 불테이프. 열고 바르고 붙이고 끝. 바르네 불테이프. 동기 바르네. 관절의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 식약청 최초 관절 기능성 개별 인정, 7개 대학병원에서 인체 시험 결과 관절 기능 개선이 확인된 시스팜 관절 88, 관절 88이 좋습니다. 문의 02-850-2525.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기.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적 이런 족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기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사랑에 넘쳐나는 감성에 느껴 두 시간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네, 오늘 갓세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아,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바디 퀴즈! 와. 아, 오늘은 가슴이 가장 넓은 가슴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세븐의 가슴왕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등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7분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갓세븐 셀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야,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속속들이 도착한 여러분들의 미션들 그리고 재밌는 코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다 같이 돌자 푸켓 한 바퀴 7월 하나프리와 떠나는 두 번째 여행 푸켓 시푸드 맛보고 스포츠 즐기고 한 바퀴 돌아 편안한 휴식부터 신나는 레저까지 다 같이 놀자 푸켓 한 바퀴 하나투어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프리닷컴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 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 치킨이 되었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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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아 새우 새우 새우를 만나 매콤 달콤한 새우 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엔조이 썸머 위드 한성 프로모션 7월 한성자동차에서는 구매하시는 차종에 따라 요트 체험, 승마 아카데미와 반얀트리 호텔 앤 스파 패키지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음식물 소멸기 미렌? 이게 뭐지? 말리지 않고 갈지 않아도 음식물이 싹 처리되네 맛을 같아 어디로 갔지 정말 신기하죠 와 음식물 소멸기 미렌 미렌 스타일난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하다며? 정말? 리얼리?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인기래 스타일난다 역시 차원이 다른데? 이제 해외에서도 활활 나는 글로벌 브랜드 스타일난다 카페 24를 만나면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지금 여기는 메가톤급 워터워즈가 펼쳐지는 서울랜드 아빠 너무 더워 캐릭터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물총전쟁 어때? 더위 격파 성공! 스펙타클한 서울랜드 워터 페스티벌 라바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기자 서울랜드 아빠 퇴근하고 서울랜드로 와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만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드야 퍼블러드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어떤 사진도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그지 퍼블러그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블러그
I know, Miyama's fan. Why? Chu. 가와이, 인물리. 해외에서도 다 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카페24를 만나면 당신의 쇼핑몰도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성공하는 한류 쇼핑몰의 시작, 카페24. 해외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키스 보자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코너를 지배하는 자 갓세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갓세븐 최고의 팬 지금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갓세븐에 대해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없다 자신하는 분, 갓세븐에게 보여줄 장기자랑 노래나 성대모사가 있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샷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는 무료입니다. 그 전화 연결된 청취자께는요, 본인 이름이 들어간 사인 CD를 다 드리고요. 최고의 청취자로 선정된 한 분께는 사인 CD, 그리고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갓세븐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 단둘이 1분 동안 전화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이 속속히 도착하고 있는데, 288 하나님이요, 잭슨 하트 뿅 해주면서 A 랩파트 JYP 스타일로 천천히 불러주세요. 예! 너무 귀여워요. JYP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썸을 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썸 타.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음 타? 아,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린 핫한 커플인 것 같아. 네, 피디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아, 정말로? 네. 아, 너무 귀엽다. 말하듯이 하라고. 네. 그래서 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피디님 저한테 바로 뭐하냐? 아, 4385님이요. 영재오빠, 효정아, 나 만날 거면 수지보다 예뻐져서 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해도 돼요? 이거 진짜? 여기 있죠. 효정아, 나 만날 거면 수지보다 예뻐져서 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효정 누나. 효정 누나 사랑해요. 효정 누나 사랑합니다. 효정아, 너가 더 예뻐. 역시 효정아, 너가 이 세상 제일 예뻐. 그리고 진영 오빠, 사투리로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김현정 씨가 싸납게 싸납게 화내요. 현정아, 사투리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오빠가 그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사줄게. 설렌다. 공부 좀 해라. 날라. 0407님 궁금해요. 재범아, 누가 제일 리더 말 안 들어? 라고. 고마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고맙다고 말한 사람. 누구야? 유경 씨?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뭐 리더 말 안 듣는 사람 없죠? 네,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마크 화내는 거 보고 싶어요, 강소라 씨가. 화내는 거. 진심이었어. 되게 진심. 그리고 뱀뱀님 태국 랩 좀 해주세요. 이미지 씨가 아까 너 헬스 하고 왔는데. 렛츠고. 네, 저 이제 201번 제이입니다. 오케이, 렛츠고. 예.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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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제가 태국 랩 진짜 1집 때 끝날 줄 알았는데 2집까지 왔는데 다른 것도 준비해요. 저, 다른 스타일로. 아, 저 다른 개인기 보여줘. 저 다른 개인기 준비했는데 아, 어, 어떤 거 어떤 거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네, 여기서 연습해요. 괜찮아요. 네. 슈키라에서 어떤 거 그 한 맛배기로 팀슨 어머니 아세요? 마지 빨간색 머리 알지 알지 알지. 전, 예.
그 상대모사 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네. 스쿠비드랑 대화. 네, 알겠습니다. 스쿠비드랑 대화할게요. 저는 스쿠비드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스쿠비드랑 대화할게요. 오케이, 렛츠고. 같이 얘기해. 시작. 하이, 스쿠비드, I'm more Simpson. 아, you're so Simpson. Why don't you do your homework? Your dinner's ready. Cause I'm so, so busy.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저희끼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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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그냥 영어라서 좀 당황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미션 만나봤고요. 아, 우리 갓세븐이 휴대전화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라인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갓세븐의 친구들을 좀 만나볼 시간을 아. 원래 갖는 거였는데 좀 아쉽게도 우와, 그 시간은 나중에 아, 우리 또 나오면 아, 아쉬워 아쉬워 네, 내년에 네. 휴대폰 생기면 네. 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어, 우리 갓세븐 최고의 팬을 찾아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앞서 신청자를 받아봤는데요 내가 갓세븐에 대해 아는 게 가장 많다 하는 분들 그리고 재밌는 장기자랑을 해줄 분들을 선정해봤습니다 총 3명의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요 일단 맛보기로 장기자랑으로 몸을 푼 후 그리고 갓세븐에 관한 10개의 퀴즈를 갓세븐 멤버가 직접 낼 겁니다 오. 많이 맞춰주시는 한 분을 최고의 팬으로 선정해서 갓세븐 사인 CD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갓세븐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 단둘이 1분 동안 전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아. 드리고요. 네. 어, 이제 첫 번째 청취자 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 근데 질문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일곱 분이? 예. 아니요. 아 뒤늦게 지금 작가님이 아, 네. 갖고 뛰어 있네. 들어오고 있고요. 저한테 실로폰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 0613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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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갓세븐 팬이에요. 와, 아~ 목소리가 너무 귀엽네요. 이름은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전 예진이에요. 예진양? 아, 예진양. 네. 아, 그래요. 먼저 우리 장기자랑을 한번 보고 네. 좀 시작을 해보죠. 우리 약간 좀 네. 서먹서먹하니까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아, 저 성대모사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오, 준비돼 있어. 기대되는데요. 어, 잘하는 것부터. 잘하는 거요? 어, 자신 있는 것부터. 안성댁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안성댁. 아, 좋습니다. 네, 시작. 아, 안성댁 막 기쟁이야. 아, 잘해. 어, 네, 잘한다. 노래도 해요? 아, 귀여워. 노래도 해요? 네, 시작.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같은 난 홀로 텅빈 바람에 달빛만 보고 있어. 엄마 참에 잘 보여줘서 let me down. 멈춰버린 시간을 돌려줘. 와! 잘했어. 와우. 아니 지금 살짝 떨려서 긴장인 것 같아요. 아, 긴장했지만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예진이야 목소리가 아, 장난 아니에요. 오, 이뻐. 약간 가수가 꿈이에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네. 아유 너무 잘하니까. 네, 네. 목소리가 진짜 예쁘다. 네.